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구문문법 지식이 부족할 때 이게 발생한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교재 혹은 인강을 통해서 개념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개념을 퍼즐 맞추듯 채워가시는 걸 추천을 해요. 100% 완벽하게 문법 개념을 다 머릿속에 넣고 독해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강박은 버리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기본 틀을 다 알고 대부분의 문법 지식 알고 있으면 고난도 어법이라던가 좀 모르는 구문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때는 내가 모르는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